중국을 찾은 알나스르의 호날두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.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? 그런데 이번엔 호날두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중국 팬들은 분노했습니다.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서 일정이 바뀐 걸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경찰까지 나서서 팬들을 막아서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중국은 나의 고향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빨리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는 했지만 중국 팬들의 분노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네요. 지금까지 소셜픽이었습니다.